이렇게 다섯 가지가 내려오고 있어요. 춘향가, 심청가, 흥보가, 수군가, 적벽가 이렇게 다섯 바탕인데요. 오늘은 그 중에서 춘향가 중 사랑가 한 대목을 들려드리려고 해요. 이 사랑가 들으실 때 얼씨구 좋다 이 추임새도 좋은데요. 더 다양한 추임새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. 자, 제가 그러면 추임새를 조금 더 알려드릴 테니까요. 저를 한번 따라해주시겠어요? 자, 그대로 따라해주세요. 얼씨구 하면 얼씨구, 좋다 하면 좋다. 자, 얼씨구! 좋다! 잘한다! 여기 배꼽 밑에 단전에서부터 이렇게 딱 힘을 주시고, 좋습니다. 이렇게 힘을 주셔서 추임새를 해주시면 제가 더욱더 힘이 나서 열심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혼자 사랑가를 부르면 외로울 것 같아서 아주 멋진 총각을 불러서 사랑가를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비트박서 한우 씨를 모셔볼게요. 아시고! 효도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원래는 이 고수의 복장단에 맞춰서 하는 게 판소리의 원형인데 오늘은 특별히 비트박스와 함께하는 사랑가로 들려드릴게요. 제가 얼씨구 하면 좋다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. 얼씨구 좋다. 그때여 춘향과 두레님이 사랑가로 노니 은디 이리 오너라 웃고 놀자. 쉽게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. 제가 오른손을 이렇게 딱 펼치면요. 얼씨구! 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자, 하나, 둘, 셋! 얼씨구! 자,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. 이번에는 제가 우리 현우 씨를 이렇게 딱 가르치면 뭐라고 한번 해볼까요? 좋다? 잘한다? 그런 거 말고 우리 현우 씨는 제일 좋아하는 추임새가 한 가지 있대요. 뭐냐면요, 잘생겼다 라는 추임새를 제일 좋아해요. 잘생겼다는 핸섬 가이, 오케이? 잘생겼다 라는 추임새를 해줄게요. 자, 하나, 둘, 셋! 잘생겼다! 자, 그리고 저도 제일 좋아하는 추임새가 있어요. 부채를 이렇게 딱 펼치면요, 예쁘다! 라는 춤추는 제일 좋아합니다. 자, 하나, 둘, 셋! 예쁘다! 감사합니다.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요. 제가 판소리를 하는 중간중간에 제 모션을 딱 보셨다가 방금 약속했던 추임새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이제 좀 쉽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?
자, 그럼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해춘향아,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. 도련님은 저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저는 도련님이 무거워 어찌 없는단 말씀이오. 얘야, 내가 널 다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더냐. 내 양팔만 네 어깨에 얹어놓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그 속에 천지 우락 장막이 다 들어있느니라. 그렇죠. 춘향이가 이 도령을 업고 노는디 이제는 팍업이 되어 마구 낭군자로 업고 놀겄다. 둥둥둥 내 낭군, 오호 둥둥 내 낭군, 둥둥둥둥둥 오호 둥둥 내 낭군. 얼씨 도련 김을 업고 보니 졸 혼자가 절로 나부요 자가 그 모란화 담하 봉접이 줄시고 선상 동자 지배